20년 전 뉴저지 지역의 7명에게 미시오 대 하나님은 제2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려는 평신도 신중년들에게 선교를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실버 선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2002년도에 실버 훈련원이 처음으로 개설되었고 매년 두 차례 훈련을 통해 지금까지 총 37차 123개 교회 833명의 실버 선교사를 배출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눈을 열어주셨고 모든 족속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명으로 40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할라빠, 후디아빠, 이사말, 입투스, 아이티와 같은 중남미 지역과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파송하셨습니다. 또한 미약한 시작을 통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은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도 저희들을 쉼없이 훈련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신중년 실버들을 통하여 오하이오 데이튼과 뉴욕 시라큐스의 난민사역, 홈리스 러빙민, 그리고 농축사역 등을 진행하셔서 교회와 교단, 그리고 지역과 문화의 벽을 넘어 나이와 민족을 초월한 연합을 통해 선교를 펼치고 계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실버를 통하여 강하심을 보여주시고 기도와 수고의 땀을 통한 헌신을 결코 외면치 않으셨기에 실버 선교회는 이제 뉴저지를 넘어서 뉴욕, 캔자스, 메릴랜드, 버지니아로 확대됨은 물론 제9차 세계 한인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주와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 실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민 1.5세가 60세를 넘어서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실버 선교회는 훈련원을 수료한 신중년들이 1인 1선교, 즉 미셔널 라이프에 동참하도록 하여 세대를 넘어 믿음과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헌신을 지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One Village, One Mission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총체적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한 아름다운 협력과 완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버 선교회는 올해 2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실버 송년 콘서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미주 실버 선교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교육과 훈련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비전 선포의 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깨어진 천국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도록 보내진 미셔널 라이프를 살고 있는 실버 미셔너리입니다. 2002년 뉴저지 실버 선교회 비전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며 남은 삶,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영혼을 향한 영광의 다름질이 되도록 실버 선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